네, 안녕하십니까. 토목기사 실기를 강의하는 김현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12년도 제1회에 시행되었던 기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이죠. 평판 제하 시험을 통해서 집안의 항복 하중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기초 집안에 이용하고자 할때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 세 가지를 쓰시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 집안에서 이렇게 이제 평판을 제하를 해서 평판 제하 시험에 제하를 통한 이 결과를 가지고 실제 어떤 구조물에 기초를 앉혔을 때, 이런 실제 구조물에 이제 적용하고자 할때 이제 고려해야 될 이제 그런 사항들이 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토층에 대한 구성 상태, 이걸 좀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 토층 구성 상태. 그다음 두 번째, 그다음에 지하수의 변동 유무. 지하수위가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 그죠? 이걸 좀 파악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지하수위가 지표 근처에 이렇게 있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평판 제하 시험에서 이런 그 지하수위 변동 유무를 정확히 알아야지. 이게 만약에 지하수위 변동이 실제 기초를 안 치고 나서도 어떤 변동이 생겼다, 그렇게 되면은 문제는 이제 지지력에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예를 들어서 지하수위가 이렇게 뭐 3m가 저하됐다, 실제 기초를 앉혔더니 뭐 이런 식으로 됐다, 그러면 흙의 단위중량이 또 바뀐단 말이죠. 이 상태는 무슨 상태가 돼요? 감마 t 수분 상태였는데, 예를 들어 감마 t 단위중량이 1.7이었다, 그죠?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포화 상태죠. 자, 다시 한번요. 감마 세트, 물이 여기 차 있으니까 2.0으로 볼게요. 다시 한번 2.0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지하수가 3m가 저하됐다, 그럼 이건 무슨 상태죠? 감마 t 수분 상태로 바뀌는 거죠. 그 수분 상태로 되게 되면 보통 수분 상태의 단위중량은 한 1.7이나 1.8 정도 되죠. 이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감마 세트를 썼을 때는 여기서 집안에 대한 응력을 계산할 때는 여기서 뭘 쓰죠? 감마 수중 단위중량, 감마 서브를 사용하죠. 그래서 2 마이너스 물의 단위중량 1을 빼니까 1을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3m 저하가 있기 전에 이 구간은 단위중량을 1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실제 저하가 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1이 아니라 1.7 내지 1.8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세제곱미터당 하중이 0.7에서 0.8톤 정도가 더 증가가 되는 이런 것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지하수의 변동의 유무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심도. 제압한 아래 흙이 실제 기초의 두배 폭과 같은 깊이의 이제 심도로 균질이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여기다가 이제 다시 한번 그대로 써볼까요? 제압한 아래의 흙이 실제 기초의 두 배포. 같이 이제 같은 심도로 균질해야 된다. 그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직사각형 기초라든가 이런 기초들은 하중을 제하게 되면 제압한 이폭 있죠? 제압한 폭의 두배 정도 깊이. 요게 이제 스몰 b다, 이렇게 하면 이게 2b 정도, 이 스몰 b 정도의 영향 범위를 갖는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응력의 영향 범위가 이 정도 미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압한을 했을 때는 여기 30cm면 60cm가 보겠죠? 0.6m. 그죠? 이게 0.3m다 이라고 보면은, 그럼 이 정도가 영향을 받는데, 실제 구조물을 앉혔는데 실제 구조물이 이게 3m가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폭이 3m다, 그러면 이 하중을 받았을 때 응력의 영향 범위가 얼마나 되죠? 한 6m로 늘어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야, 6m까지. 그러면 여기서는 0.6m 정도였는데, 실제 기초에서는 6m까지 내려가는데, 여기까지는 집안이 양호했다, 좋았다고 보는데,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서 뭐 점토층이 껴있다든가 뭐 이렇게 이런 층들이 발달되어 있다, 그러면은
부분적인 침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실제 기초를 앉았을 때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압한 아래의 흙이 실제 기초의 그죠? 두 배와 같은 폭. 그래서 여기서 이 폭의 여기서는 같은 두 배 폭 깊이만큼 같은 흙으로 균질되어 있는 것처럼 똑같이 실제 기초에서도 두 배 폭 깊이까지는 똑같은 그죠? 균질한 흙의 이런 그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중요한 기초 구조물을 앉힐 때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보링을 떠가지고 시추된 그 자료를 가지고 이 지층을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토지 심, 마지막에 S. 그래서 이제 스케일 이펙트. 사이즈 크기 효과라는 거죠. 그죠? 스케일 이펙트. 제압한 크기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라. 스케일 이펙트.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얘기는 스케일 이펙트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제압한에서 우리가 이제 그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런 거 이 관계에 대한 이런 그래프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사질토에서는 이게 이제 뭐였죠? 침하량. 이거는 지지력에 대한 거. 이건 폭이죠. 제압한 폭. BP분의 BF. 여기는 하중 강도.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걸 가지고 뭐였죠? 이걸 가지고 실제 기초에서의 이제 지지력과 침하량을 우리가 추정을 했죠. 그 다음에 또 점성토 지반에서는 어떻게 했죠? 점성토 지반에서는 이렇게 됐죠. 지지력의 관계는 이렇게 제압판이나 실제 기초에서 똑같이 그죠? 균등화 같고 그 다음에 침하량은 이렇게 갔죠. 그죠? 이런 그 그래프가 이게 점성토 지반에도 있었어요. 이런 게.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이게 스케일 이펙트죠, 그죠? 크기에 따른 효과, 그죠? 스케일 이펙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외우실 때 토, 지, 심, S에 그래서 토층, 그 다음에 지하수, 그 다음에 심도, 심도는 어디까지요? 제압한 폭의 두 배까지, 그죠? 그 다음에 S는 스케일 이펙트 이 네 가지를 이제. 적어주시면 되겠는데 이 중에 세 가지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세 가지만 정리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2번에 직경이 300mm RC 말뚝을 평균 비베스 일체 압축 강도가 2.5톤/제곱미터인 포화 점토 지반에 1.5m 간격으로 가로 방향 3개, 세로 방향 4개씩 자 20m 깊이로 타입이 되었다. 아래 물으면 이제 답을 하라. 그렇죠? 그래서 점토 지반의 지지력 개수 NC는 12이고 점착 개수 알파는 1.25이다. 말뚝 자체의 중량을 무시하며 안전지로는 3으로 하고 물이 말뚝 효율을 컨버스 공식에 의해서 이제 구해보아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문제가 물어보는 게 지금 세 가지를 물어보고 있네요. 먼저 이제 말뚝 한 개에 대한 극한 지지력을 구하라 그랬죠. 말뚝 한 개에 대한 거. 그래서 말뚝 이렇게 했는데 극한 지지력은 어떻게? 선단부에 대한 것과 주면부 그죠? 이 지지력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극한 지지력 RU는 주변부의 지지력 RF 이거는 RP다 그러면은 RP 선단부 플러스 RF 그죠? 주면부의 이제 지지력 합이 되겠죠. 극한 상태는. 자, 그러면은, 자, 선단부에 대한 거는 여기서는 어떻게 하죠? 4분의 파이 D 자승 곱하기, 그 다음에 선단부에서 이제, QP가 되겠죠. 그죠? 선단부에 대한 지지력.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주면부에 대한 거, 파이. D, 원 둘레에다가 곱하기 L,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 주면부 마찰력, F, FS. 그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FS로.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FS, 이렇게 이제, 그대로 써줬죠? 똑같이. 자, 그래서 이걸 그대로 한번 풀어보죠. 4분의 파이 곱하기 직경이 0.3의 자승 곱하기 QP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이제 그 항상 이 공식은 여기서는 이제 그 말뚝에서는 C, N, C를 해주면 되는데 이거에 대한 거는 원래 그 직접 기초에서 이런 그 구하는 우리가 이제 직접 기초에서 극한 지지력 테르자기 공식이 있었죠. 이제 여기서 이제 거의 같이 파생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Q는 알파 C, N, C 이렇게 나가죠. 베타, B, 감마 1, N, R 있죠.
플러스 감마 2 DFNQ라고 하는 공식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직접 규칙에 해당되니까 형상계에서 날아가 버리고 요거 이제 쓰면 되겠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거는 해당이 안 되고 다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요 CNC 요거 값을 그대로 써 주면 돼요. 자, 여기서 CNC 더하기 파이 D 곱하기 L 곱하기 FS가 되는 거고 다시 한번 이걸 그대로 이렇게 한번 여기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죠. 4분의 파이 곱하기 0.3의 자승 곱하기 C라고 하는 건 그죠?